예술인들의 열정에 한 방울 기름이 될 예술인 기회소득 20일 첫 번째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이 너무나 기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술인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이 시작된 날 김동연 지사가 수해 예술인들을 만났습니다. 묵묵하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우리 예술인분들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또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하시게 되고 또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향유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인들은 불규칙한 소득 탓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극과 뮤지컬을 연출하는 최성진 씨는 포기를 생각했었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올해까지만 작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작업을 해나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비올라 연주자 안기복 씨는 얼마 전 피아노 연주자인 아내와 함께 학원을 열었습니다. 아이도 태어나며 연주만으로는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특히 예술이 만드는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술인의 그런 수고를 좀 알아주시고 그런 이해해 주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 도내 27개 시군 9천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75만 원씩 2회에 걸쳐 1년에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도내 예술인들은 예술활동 증명서 등을 준비해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